낙법 한번 보자. 낙법? 저 뒤에서 이렇게 낙법할 거야. 아, 여튼. 안녕하세요. 막사봉 TV의 막사봉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체육관에 게스트를 한번 모셔봤는데요. 한번 누군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짓수밖에 모르는 주바봉입니다. 안녕하세요. 방배동 소금쟁이입니다. 완전 어색. 네. 자, 오늘은 제가 체육관에서 스파링을 하다 보면 여기 주바봉님한테 하프가드 스윙을 시도하는 순간 목을 졸리는, 그래서 탭을 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관원들도 하프가드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주바보한테 이 카운터를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주바보님한테 카운터, 하프가드 스윙 카운터 기술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주바보님 오늘 준비하신 기술 한번 보여주시죠. 네, 오늘 우선 하프가드에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제 하프가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리쉴드 상황. 이렇게 제가 패스하려고 들어가는 상황에서 분명히 리쉴드 때문에 전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보통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 팔 베이스 옷 집게 잡는 거랑 여기 이렇게 서로 대치를 우선 만들어주는 거,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다가 제가 일부러 사실 하프가드에서 상대가 겨드랑이를 타면 하여서 제가 오히려 수입당하던지 백을 뺏기는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일부러 이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서로 여기서 저는 계속 전진하면서 패스하려고 하는 상황을 만들면 일부러 제가 이 오른쪽 겨드랑이를 살짝 열어줍니다. 그럼 상대가 겨드랑이를 파겠죠. 이때 상대방 목이 저와 가까워지는 이 타이밍을 이용해서 왼손이 순간적으로 이 목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은 가까워진 길 열어주고 목을 잡은 후에 상대가 일어나기 전에 제가 오히려 잡힌 쪽 어깨를 타고 굴러줍니다. 이때 중요한 건 여기 그립을 잡아주고 상대와 기역자 모양이 되게, 십자가 모양이 될 수 있게 움직여준 후 루프 초크로 끝내주는 겁니다. 계속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일부러 하프가드에서 제가 패스하려고 겨드랑이를 파는 싸움을 해도 상대가 또 파겠죠.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셔도 되고, 일부러 압박을 주면서 패스하는 척을 하면서 겨드랑이 살짝 열어줄 거예요. 그럼 이때 상대가 저랑 가까워지는 순간, 그리고 여기 깃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 왼손만 깊숙이 해서 열어준 후 상대가 제가 떨어지는 거 알고 이 다리를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서 쳐주고 잡은 후, 여기서 이걸 놓치면 상대가 도망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겨드랑이 쪽을 탈탈히 잡아준 후 엎드리면서 뒤통수로 상대를 더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혹시 초크를 할 때 손목이 아파서 초크가 실패를 한다, 이런 초보자분들의 질문 유형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알려주실 수 있는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선 초크는 첫 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첫 손이 나를 이렇게 손목이, 특히 루프 초크 같은 경우는 돌면서 손목이 이렇게 꺾여요. 그래서 그 나를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루프 초크 처음 들어가는 손목 모양을 이렇게 손목을 일자로 만들어주시고 이 상태로 도복을 잡든 구르든 그 모양을 유지해준 채로 계속 초크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네. 근데 루프 초크 부분에서는 네. 만약에 루프 초크를 들어갔을 때 상대가 겨드랑이를 파잖아요. 제 손날이 상대의 깃을 잡을 건데, 루프 초크는 깃을 잡을 건데, 만약에 들어갔을 때 이 각을 그대로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구르든 깊숙이 잡는다고 이게 꺾 조금만 꺾인다면 그 루프 초크 할 때 실패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손목이 아파서. 그래서 여기서 애초에 들어갈 때 이 각도를 유지하면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 채로 이 각을 유지하는 채로 떨어지면서 완성을 시켜줘야지 손목도 안 아플 수 있고 마무리도 확실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네. 아마 그럴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주바보님한테 한번 하프가드 스윕을 당할 때 카운터로 기초크를 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연습 철저히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 박사부티 말고도 주바보 블로그 많이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범TV의 박사범이었습니다. 주바보였습니다. 소금쟁이였습니다. 안녕.